물렀는가? 아야, 갑자기 미안해 보네. 아, 이 사람은 나를 보이시는 게 이제 가버려. 아이씨, 세상에 뭐 그럴 수가 있단가 이 사람아. 이게 말이야, 따 지금 우리가 지내온 세월이 얼마인데. 아,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이요. 지금 헐렁거 핸드폰도 깨져버려갖고 내 촛도 전화도 못 하고 이미 헐렁거. 네. 어이, 다리 밑에서 잡아본 게 그 촛도 그놈들 모르게 하느라고 밤 12시간에 품물로 뭐 19시간이 걸려버려서 어서 꼬박 나 나면 이미 6개 끓여먹고 거기서 했네 헐렁거. 나 혼자 있어! 이미 누가 한 지한가? 아니, 그러면 근데 열몇 시간 했어? 내가 그래도 조촌 아저씨한테 전화하려다 전화가 깨져버려갖고 내 조또 아무것도 모르고. 아니, 나 혼자 족 빠져버렸단 말이지. 뭐, 아이, 세상에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버렸는가? 아이씨, 말도 못 해본단 게. 아니, 그래서 이제 나 낚시 못하게 했구나? 아, 그러게, 아니, 그때 내가 낚시를 하려고 이게 자꾸 못하게 안 했는가? 아, 그 밤중에 씨부 내가 그래갖고 거기서 품기 시작했던 게. 아, 경운기 어찌 들어가? 경운기 다리 밑으로 씹어 떠갖고, 경운기 다 빠져버려갖고, 또, 님, 그놈, 뭐시기 저, 조카한테 트랙터로 꺼내갖고, 젖 빠져버려. 아니, 그렇게, 아니, 그래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아닌가, 이 사람아. 깨져버리고. 아, 경운기 빠지고, 저 핸드폰 액정 깨져버리고, 그렇게 큰 사건 났는지,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혼자 해버려. 그래도 누나가 그러대. 응. 너 죽으려고 그렇게 환장했냐? 어? 고기를. 몽땅 잡아버렸더만, 물방 고지방이라니. 와, 이제, 뭐야? 이거 봐보세요. 여기 봐봐. 내가 여기 배도 못 따버렸네. 입이 흘러먹어서. 도끼로 따. 도끼로 따더니, 여기 뭐 땄어. 여기 뭐 땄다고. 아, 이거. 아니, 여름. 봐봐, 고기를 봐봐. 미쳐버려. 어이, 거쳐놔. 미쳐버려. 임시오, 내가 그런 사람인데. 아, 아이, 그러니까. 봐봐. 봐봐. 어제 삐졌어. 어저께 겁나게 삐졌어. 부산을 그렇게 하는 건 웃어. 아니, 아니, 왜 세상에 이렇게 잡으면서 얘한테 연락을 해. 아이고. 그거는 새끼씨. 아이고, 여름 배 따갖고. 형 소천하지 주려고 별도로 빼놨네. 형 말라먹어서 전화 받고 우리는 저도 못 먹었다. 끓일 데가 없어갖고 가마솥에다 그러니까 가마솥에다 꼬마야지. 우와 사자 백개님. 아니 뭔 일이다 이거. 바보 속어. 아니 그놈은 낚시로 끊어먹어. 또랑이가 저런 고기가 있다니. 낚시는 못 잡겠네. 낚시캐이네. 와! 우와! 배 땄네. 우와! 어메! 내가 못 잡아. 어메! 뭐야, 고기야. 이거. 그것이 자연산이지, 진짜. 그러게, 진짜 자연산이지. 아이, 세상에 여름을. 가만히 봐. 여름을 쪽들 잡았다, 가만히 봐. 한 마리만 삶아도 이제 열 명은 먹어서. 나도 요건 있으니까 가갖고, 여름께서. 아이, 뭐 잡았고. 아이, 봐. 내가 해놓을게, 연락. 가만히 인자. 와, 형 때문에. 와! 여기 뛴 거 봐봐, 뛰어. 어? 어? 여름을 잡아, 그냥. 그게 끌고 오더라고. 여름을 이걸 넣고. 아이고, 배. 근데, 뭐. 떴다고 봐봐, 어. 살아갖고 있을 때. 서른 몇 마리를 잡았다고? 그래요. 서른 몇 마리? 봐봐. 아이, 36 마리가 잡았다. 우와. 아, 아이고, 배. 네 명이서 36마리를 잡았다. 우와. 봐봐, 하나 잠깐 찍어봐. 우리 인어 여름 뿌다리에 잡아갖고 왔어. 그러지. 요 뿌다리를 잡을 때 내한테 연락을 해라 했거든. 그러지. 연락을 안 했는데 혼자는 잡아가지고. 아, 내한테 연락을 해야지. 내가 가서 유튜브도 찍고. 화가 그냥 확 올랐어. 만세도 부르고 해야든지. 아니, 뿌다리요. 아, 저 혼자 해보니까 내가 얼마나 어저께 속을 꽉 숨쉬놨대. 아, 나는 그냥 속을 폭 쑤셔갖고 내가 꽉 숨쉬놨대. 오늘 전화도 못 받고 씨로 겁나게 삐쳤어. 아니, 아니 겁나게 뭐라고. 겁나게 삐쳤더라고. 여러분이 삶아 갖고 먹자. 자, 화이팅! 자, 딸이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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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은 깨져버렸지. 그니까. 전화는 못 오지. 길로 올라왔는데 허리끌을 묶어질 때 똥은 나오려고 전화는 또 님이 나한테 제 문제 그 갖고도 그런데 서로 다 삐쳤어.
혼자 잡았다고 경쟁을 하지. 배는 고프지. 배는 고프지. 씨발 남에는 여섯 개 갖고 다 끓여 처먹었지. 씨발 핸드폰은 깨져버렸지. 네. 근데 또 요 소천은 나한테 씨발 잡은데 안 불렀다고. 저 안 불렀다고. 삐졌지. 아이고 내가 삐져갖고 있는 상처를 내가 뭔 말로 변명을 해. 아 그래서 내가 치유해 줬잖아. 어휴, 저 송기는 나왔고 있는데 내가 그쪽에다 얘기해봤다. 대체 이런 거 타락하고 있었대. 타락하고 있었대. 콜짝콜짝 뛰더라고. 내가 간제는 거 내가 경기를 물 부었으니까 누구들 투망이나 뭐 이런 거 절대 갖고 오지만 이런 거 흘러먹어서 내가 불법이 나니까 나 농사 지면서 물 품은 게 쪽대 갖고 건져내야 돼. 이 쪽대로 이런 걸 건져냈다고요. 그래. 아, 예, 쪽대. 잘했어, 잘했어. 아주 잘했어. 아이, 부산나 챙겨. 그렇지, 그렇지. 웃는 파도 못 잡아. 아무튼, 역시 황경광 소천TV 하모니카에다가 부산이까지, 전라도 와제 부산이 먹방까지 해갖고. 잘했어. 하여튼 지금은 이종삼 전성시대요. 오케이, 아이고, 오케이, 오케이. 세상에 여러분 36마리를 잡아볼까고. 36마리. 처음을 갔네. 그러나 저러나 이렇게 큰 이유를 잡아가지고 이제 본부신 하지 뭐자. 그러지. 본부신 해야지. 소천 아재가 건강이야. 나가있어. 뽀뽀. 소천 아재가 건강 안 오면은 나도 없고 그렇지, 모든 이가 다 없어. 얼카니 아무 때는요 이거 잡느라고 쿠나리가 애썼어. 빼기를 쳤다고. 빼기를 아주 나 죽사리를 쳤어. 소천 아재는 나를 너무 그렇게 미우면 안 돼. 아이 힘이 흘러먹어서 내가 쳐다도 못하게 그렇게 그냥 박절은이 얘기해보면 내가 뭐라고 뜻인가. 내가 이렇게 속을 딱 언제 속을 그냥 쑤셔놓았고 내가 얘기도 못하고 쳐다도 못하고 실은 내가 야 이거 하야 널 쎄.